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썬울해요. 이제 아우 추워 라는 소리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올 정도로 아침에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춥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시원한데요. 그동안 무더위야 비도 많이 내리고 아무튼 여러모로 많이들 고생 많으셨어요. 잘 이겨내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반면 사람도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식물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살기 좋은 그런 계절이 됐듯이 우리 꽃들도 식물들도 또 또 곡식들을 이제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주는 그런 계절이죠. 이렇게 그래서일까요? 꽃들이 더 한결 더 싱그럽고 더 예뻐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꽃이 지금 한 나무에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붐꽃이에요. 지난번에는 노란 꽃밖에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다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나무가 이거 한 나무예요. 한 나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참 독특하죠?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노란 꽃 보니까 뒷면에 또 이렇게 또 이런 색을 띄고 있네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한 나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나무가 있다고 댓글로 많이들 달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요 꽃들 때문에 제가 눈만 뜨면 빨리 꽃밭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병이 난답니다. 지금 저희 꽃밭에 아주 꽃들이 정말 엄청 풍성하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글록시니아. 글록시니아 이렇게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지고 요아이는 따줘야 되는데 떨어졌네요. 지가 스스로 녹아서 떨어졌어요. 여기 땅에 있던 게 녹아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요 백이롱 있죠. 백이롱 요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꽃 색깔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답니다. 요 백이롱 요거는 얘는 두 개예요.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니 백이롱인데 색감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도 이제 씨앗은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비도 많이 왔고 무더위에서는 얘네들이 씨가 잘 맺히긴 해도 이렇게 씨가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씨를 못 받았는데 요 아이는 이제 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잘라주면서 조금 더 있다가 씨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 아이도 한번 씨 좀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꽃밭에 수박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달려있던 수박을 누가 따갔답니다. 아니 먹지도 못하는 수박을 이렇게 따갔어요. 저는 여기 땅으로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여기 땅에 떨어졌을 줄 알았어요. 여기 풀이 있었거든요. 근데 풀을 제가 다 뽑았어요. 뽑으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를 봤는데 수박이 없어요. 누가 그걸 따갔어요. 먹지도 못하는 수박을 따갔답니다. 이렇게 단호박도 있는데 그냥 호박은 따가면 되는데 이렇게 호박 따다가 먹으면 되는데 수박을 왜 땄을까요? 누가 땄을까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랍니다. 또 달리면 간수를 잘해야 되겠어요. 안 잊어버리고. 여기 섬초롱 보세요. 옥상 레인보우님이 보내주신 섬초롱이 한 밭대기가 됐습니다. 많이 보내주셨는데 얘네들이 있으면 다른 풀이 접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여기 요 앞에는 장미어부예요. 얘네들 진짜 대단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여기 요게 고름님한테 받아온 장미어부 애목대고 요거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지금 제 섬초롱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진짜 이 장미어부는 지금 여기 노지에다 놓으니까 꽃밭에 놓으니까 엄청 실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우리 아들이 저에게 갖다 준 꽃이에요. 이게 이름이 뭘까요? 정말 미니미니한데 꽃이 굉장히 쬐끄맣거든요. 굉장히 쬐끄만데 꽃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름을 몰라요. 너무 예쁘죠?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런 페랭이도 아주 여름을 아주 이겨내느냐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요 아이는 그래도 그래도 덜 힘들었는데 지금 요런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진짜 너무 힘들게 이렇게 버텨줬어요.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은 애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월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맏딸머지는 한없이 피워주고 얘는 언제까지 꽃 피우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매력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유홍차가 지금 엄청 많이 자랐고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담장을 타고 지금 저쪽으로 유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차가 있어서 제가 저쪽으로 지금 이 용초를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지금 유홍초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저쪽에서 애들을 다 이쪽으로 제가 유인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만들려고 하죠. 지금 그래도 많이 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저 위에서 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아직 덜 왔어요. 지금 오는 중이랍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많이 오겠죠? 지금 요런 상태. 여기에서 지난번 제가 봉숭아 요 앞전 영상 올려드릴 때 댓글 달아주신 진천의 장미님이 여기를 전체의 전경을 보여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에서 잡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일 조그맣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이쪽 다리에 와서 지금 찍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저쪽 사패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일 거예요. 그쪽에서 다 모여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천에 또 주차장, 농협 주차장 사이에 이렇게 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지금 요 앞에 이쪽으로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봉숭아. 봉숭아가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렇게. 지난번에 이거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코스모스랑 저 멀리 백일홍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따라가서 보면 여기 이제 뚜개 이렇게 저 위에 백일홍까지 그리고 저 뒤에 저쪽 이제 저 끝에 쪽에는 그쪽에 이제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뭐 야생화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로 다 들어오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가운데 정도에 지금 백일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니까 이게 다 들어오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의 꽃밭 이렇게 길다랗게 저의 발걸음으로 여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75발자국 된답니다. 우리 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여기가 궁금하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담아드려요. 지난번에 제가 풀 작업을 하고 지금 이쪽에다 이렇게 봉숭아를 뚝에다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기는 조금 난해해요. 제가 시간도 없고 정말 여기를 지금 이 뚝에서 코스모스 가까이에는 어느 정도 풀을 뽑고 제가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중간까지만 이렇게 풀을 내려놨어요. 근데 저기 중간 정도에는 아직 넝클 올라오는 그 불청개가 올라오면 불청개 요 아이 요 풀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즉시 제가 뽑아버리거든요. 지금 여기는 물가 옆이에요. 물가 옆이라서 지금 얘네들은 그냥 여기 아직 저 하초 있는 데까지는 안 올라오니까 그냥 놔두지만 이 위로 올라오는 것만 봤다면 즉시 제가 뽑아버리고 있답니다. 지금 요게 홍민들레
네, 홍민들레인데 얘가 번식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밑으로 내려놨어요. 지금 저 위에 밭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무섭게 막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풀도 이길 겸 풀 나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쪼까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나눠 심었어요. 그래서 얘 번식이 잘 되면 여기 이제 풀과의 전쟁 요 자리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전히 예쁜 장미봉숭아 너무 예쁘죠? 진짜 여기는 좀 늦게 심은 애들이라서 지금 꽃이 엄청 이쁘게 지금 막 피고 있습니다. 아유, 노란 공이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이 아이 월동이 아마 월동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이제 좀 더 있다가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 지금 얘도 진짜 너무 힘들게 진짜 얘는 그야말로 얘도 죽다 살아난 아이라서 너무 심퉁망퉁합니다. 이렇게 잘 커져서. 요 좁쌀풀이 얘가 꺾여졌어요. 저기 나눔하다가 꺾여져갖고 지금 꽂아놨는데 얘가 잘 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덮어놔야 되겠어요. 검은 걸로 좀 뜨거우니까 덮어놓고 세시아는 아직 3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답니다. 얘도 계속 꽃씨가 맺히고 꽃이 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구절초거든요. 구절초인데 쑥부쟁이는 지금 쑥부쟁이는 이런 상태예요. 쑥부쟁이는 아마 구절초에 치여서 그럴까요? 이렇게 있고 쑥부쟁이는 엄청 많이 얘네들 계속 잘라서 이번에도 또 잘라서 삽목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찬이롱 이거 보세요. 제가 데려온 애랑 이거 원래 그 전에 다른 분이 주신 거고 요거는 이번에 제가 강릉에서 데려온 찬이롱이에요. 여기에 발렌타인 자스민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얘가 늘어지고 너무 예쁘긴 했는데 제가 이거 지금 강릉에서 올 때 줄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얘를 순을 쳐줬어요. 순을 잘라줬더니 얘가 밥이 엄청 많아져서 지금 이번에 잘라가지고 제가 삽목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9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9개나 됐던 거예요. 엄청 많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얘를 지금 잘라서 보니까 끝에 꽃이 맺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꽃이 물고 있는 걸 모르고 제가 그냥 싹둑싹둑 잘랐답니다. 이거 그래도 지금 순 올라와서 꽃대 다시 물어주겠죠?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얘를 지금 강량에서 구름님이 이걸 외목대로 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좀 많이 늘리고 싶어서 제가 자르면서 이번에 또 잘랐답니다. 아유, 채송아들도 요거 겹 채송아인데 겹은 지금 요거 빨간색인데 꽃이 안 보이네요. 꽃이 아직 안 폈고 얘는 아마 거기 어디지? 저기 어디지? 멸치랑 콩이님이 그 합쳐서 딸려온 애고 얘는 포체리카. 제가 포체리카 이름을 잘 몰라서 포체리카랑 다르죠? 요 포체리카는 잎도 달라요. 채송아랑 너무 예쁘게 피었답니다. 요거는 채송아, 요건 포체리카, 여기는 겹봉숭아 노란색, 핑크색. 얘도 지금 요쪽으로 옮겨놨더니 이제 잘 살겠죠? 그리고 요거는 매발토. 요것도 강릉에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심어놨고 요거 운난국화 여기에도 지금 얘 운난국화는 제가 여기저기다가 많이 꽂아놨더니 여기서도 지금 이제 내년이면 얘도 여기서 한아름 될 것 같아요. 운난국화는 진짜 삽목 엄청 잘 됩니다. 여기 플럼바고? 플럼바고도 여름에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꽃이 계속 피어주더라고요. 꽃이 피고 지고 그 얘도 이렇게 끝을 이렇게 잘라주면 또 꽃이 또 맺힐 거예요. 얘도 꽃 인심이 좋은 애인데 제가 이 플럼바고 성향을 잘 몰라서 물을 좀 제대로 못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름에 한번 완전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자리 잘 잡고 내일 그래서 물 신경 써서 주고 있답니다.
봤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향기 패랭이거든요. 그래도 얘는 여름에 그래도 무난히 잘 넘겼어요. 다른 애에 비해서 얘는 그래도 얼굴이 좀 깨끗하고 입장도 좀 튼실해 보입니다. 얘 진짜 향기 패랭이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여기 흑심, 장백, 흑심, 패랭이는 가셨나 봐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몸 패랭인데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초아와 꽃밭이에요. 얘를 저는 못 보지만 저는 이 꽃을 못 본답니다. 이제 주말에나 내일이나 와서 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스타를 굉장히 여러 번 얘 잘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꽃을 봐야 되겠어요. 이제 꽃이 필 것 같아요. 얘도 아스타거든요. 얘가 아마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 아스타인 것 같은데, 아스타는 진짜 겨울에도 엄청 강하고, 얘는 지금 하얀색이거든요. 요것도 작년에 입꼬지 해가지고, 꺾꼬지 해가지고, 얘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얘 여기저기 잘라가지고 삽목 많이 했는데, 요것도 아마 삼색, 세 가지 색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꽃이 어떻게 필지. 아무튼 흰색은, 요거 흰색인데 엄청 많이 번졌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늘꽃, 진짜 이 화려함을 그냥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쪽에 밖에서 보면 이 바늘꽃이 엄청 예쁘게 보여요. 다 꽃들이 예쁘지만 유난히 얘는 존재감 있게 비추고 있답니다. 아니, 보여주고 있답니다. 와, 이쪽에서 저 꽃밭, 저쪽에 화려한 제일 가운데 있는 요 꽃밭이거든요. 저쪽에 백일홍이랑 메리골드 봉숭아 있는 꽃. 여기서 보면 진짜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쪽에 반대쪽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할리아에서부터 이제 여기는 버들 마편초 뭐 이렇게 여기 펜스테몬이랑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코스모스, 습근 노벨리아도 제가 잘라줬더니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또 꽃을 또 보여주겠습니다. 습근 노벨리아, 그리고 이거 붉은 꽁의 비름인가? 이제 얘도 꽃대 물고 있어요. 이제 꽃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슈퍼벨인가? 그러고 꽃 피고, 얘도 코스모스, 항아 코스모스. 쟤는 겹이에요. 그래서 꽃송이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여기는 이제 벨벳 장미로 해서 버들 마편초. 이렇게 저희 꽃밭이 이렇게 생겼어요. 반은 이쪽으로는 반이 넘기는 하죠. 저쪽에서 들어오면 이쪽 꽃밭, 한쪽에는 이런 꽃밭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야생화 위주로 특별한 아이들 이렇게 또 있는데, 내년에는 요 버들 마편초도 아마 여기에서 군락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이 다 씨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씨가 이렇게, 얘 씨도 엄청, 꽃도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꽃이 엄청 많은데, 아이고 되게 크다. 꽃이 이렇게 여러 송이잖아요. 요거 한알 다 씨가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다 여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필 거예요. 얘 이번에 씨앗, 제일 처음에 아마 씨앗이 떨어져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또 새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막 뽑아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뽑아버릴 정도는 아니고, 내년에 자우지간 여기 버들 마편초 담장에 많이 심어봐야 되겠어요. 변함없이 계속 꽃 보여주는 배풍둥이. 얘도 지금 삽목을 해놨는데, 지금 어디다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찾지를 못하는데, 자우지가. 얘도 꽃이 이렇게 피고요. 레몬 보세요, 레몬. 레몬. 레몬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얘가 네 개 달려있는데, 얘도 물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안 말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입도 보세요. 이렇게 레몬 색깔, 누리끼리. 이거는 색이 바란 게 아니라, 원래 얘 레몬 나무의 색깔인 것 같아요. 색깔도, 나무 색깔도 너무 예쁘죠. 지금 4개 달려 있답니다. 레몬이 4개 달려 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얘가 자색이었었는데 나무 색깔이 더 이제 푸른색이 되어가고 있네요. 얘도 계속 꿋꿋이 이렇게 꽃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아, 배풍등이 진짜 너무 예뻐요. 배풍등 진짜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뻐. 이거 보세요. 은낭국화가 진짜 한아름 됐어요. 한아름 돼갖고 계속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히렉스도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지금 요 꽃대를 아직 안 잘라줬더니 꽃대 딱 잘라주면 또 꽃이 계속 올라온답니다. 얘도 꽃이 계속 올라오고 피고 지고 지금 하얀 것도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나비수구. 얘는 진짜, 얘야말로 꽃인심이 진짜 좋으네요. 얘 한번 싹 잘라줬더니 또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저도 키 안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키가 그래도 많이 컸어요. 지금 요 이상 못 올라가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 꽃대 지고 나면 요 정도에서 또 잘라줘야 되겠어요. 잘라가지고 요 새순을 잘라서 얘도 한번 삽목을 해봐야 되겠어요. 삽목 잘 된다고 하는데 이뻐.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장미꽃은 끝없이 계속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환상적이에요. 저쪽에 꽃, 장미꽃 보니까 진짜 얘 특별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아이가, 얘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요렇게 그냥 분홍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 장미꽃도 이렇게 깨순이가 있어요. 얘 깨순이에요. 이거 보세요. 점 있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다 그렇잖아요. 요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깨순이죠. 어머, 장미도 깨순이가 있답니다. 깨순이 장미. 깨순이 장미. 요걸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지는데 보니까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꽃, 예쁜 장미꽃도 이렇게 피고 있고. 아무튼 여기에는 이렇게 강량에서 온 갓꽃도 이제 만개를 했고, 요 아이가 기대됩니다. 요 아이가 어떻게 필지. 요 아이가 아마 제가 기다리는 그 아이일 것 같기도 하고. 요거 백일홍은 지금 한번 싹 잘라줘야 되겠어요. 싹 잘라주면 다시 이렇게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군데군데 꽃이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지금 그냥 놔뒀는데, 얘도 한번 다시 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너무 오랫동안 꽃을 피워줘서, 조금 그러긴 해요. 얘 진짜 예쁘게 꽃을 보여줬는데, 얘 한번 다 다듬어서 또 볼게요.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봉숭아를 많이 심었어요. 풀 뽑은 자리. 풀 뽑은 자리 이렇게 봉숭아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거 정리는 아마 다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정리는 하고 있는데 짬짬이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봉숭아 심었더니 저 하나는 시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꽃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꽃밭이 이렇게 생겼다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이 9월 첫째 날이잖아요. 이제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더 건강하게 더 힐링하시면서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소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